남한산성은 경기도 중부면 남한산에 있는 산성으로 신라 문무한 때 쌓은 주장성의 옛터에 1595년 선조 28년 축조하여 1626년 인조 4년 7월에 끝마친 것으로 되어 있다. 병자호란 후에 숙종, 영조, 정조의 3대에 걸쳐 봉암외성, 한봉외성, 신남성, 포루, 돈대, 옹성, 암몽 등을 중축하였고 당시에 성군으로서의 불도의 힘은 막강하여 이 산성의 축성에도 승려각성이 도충섭이 되어 팔도에는 승군을 모아서 현존하는 장경사립 다여 개원, 한흥, 국청, 천주, 농림, 남단의 칠사를 창건하였다. 성벽 주위에는 약 8km이고 성내에는 숙렬전, 연무관, 침과정이 있으며 백제 토기와 편 등이 발견되었으며 현재 남한산성은 사적 157호로 등록되어 있다. 산성마을은 해발 460m나 되는 고원지대로 사적 57호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남한산성과 함께 서울을 남북으로 지키는 산성 중의 하나였으며 도지정문화재인 수어장대, 숙렬전, 현절사, 침쾌정, 연무관, 망월사지, 개원사지, 행궁지, 지수당, 장경사 등 문화재가 있으며 인조 5년 1627년 광주부의 읍지를 산성으로 옮기면서 산성 내에는 본격적인 대규모 추락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1917년 광주군청이 경안으로 이전되자 300여 년간의 화려한 군사 및 행정 중심지는 몰락하기 시작했다. 봄이면 산성에는 아카시아 꽃과 향이 온 산을 덮고 특히 소나무가 많은 남한산성은 사계절 솔잎향이 사람의 피로를 풀어준다. 이렇듯 이곳은 자연과 함께 지난 참담한 역사를 말해주고 있지만 원만한 등산로에 약수타가 있어 등산객에게 휴식 공간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행궁터는 지금 보건공사와 함께 발굴 작업도 한창 진행 중에 있었고 주변의 소나무 군락은 행궁터와 잘 조화를 이루고 있었으며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탓 때문일까. 그리고 이렇게 등산로가 이렇게 이런 아이들 데리고 올라오기가 가파르지 않아서 굉장히 좋아요. 경관도 좋고 중간중간 이렇게 쉴 수 있는 이렇게 테이블 같은 것도 잘라져 있고 뭐 먹을거리 가져와서 이렇게 가족끼리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먹기도 좋고. 항복했다는 말을 듣고 다시 이제 해산이 됐고 또 하나의 수라적인 면을 따져서 얘기를 한다면 지금 네, 그 북평 쪽에서 그
뭐 양구리가 여기 와서 죽거든요. 그 이제 관교사 쪽에서 이제 그런 거로 가서 이제 김준현이라는 그 전라도 병사가 이제 전투를 다 죽은 경우도 있지만은 스님들이 참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이 승본제라고 그래서 이 남한산성을 그 지킨 것이 이 스님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경들이요. 예, 그래서 이제 호국의 산실이다 이제 그런 말을 나왔던 거죠. 그래서 불교를 호국불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까지 이제 중투를 하고 남한산성이 사실은 그 청나라의 그 병사들에 의해서 함락된 게 아니고 이제 그 강화도에서 그 뭐 대군들이나 그 이하 뭐 여러 가지 신하의 부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 잡혔단 말이에요. 인조가 끝내 천군에게 무릎을 꿇었던 수치스러운 역사와 함께 남한산성은 서울의 외곽을 지키는 네 곳 중에 한 곳으로 동서남북에 각각 네 개의 문과 문루, 여덟 개의 암문을 내었으며 네 곳의 문에는 장대가 있었고 성 안에는 수어청 관하, 창고, 행군을 건립하였다. 80개의 우물과 45개의 샘을 만들고 광주읍의 행정처도 성 안으로 옮겼다. 남한산성은 조선의 선비 정신과 불교의 호국 전신이 함께 어우러진 한 맺힌 역사의 유서 깊은 사적이다.